선생님 안녕하세요.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예, 오늘은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이 됩니다. 저희 김일봉 내과 의원은 초음파 정례와 또 초음파 강좌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식도로 이해하는 초음파 정례 18번째 시간 급성췌장염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 정례가 되겠습니다. 52세 여자분입니다. 3일 전부터 발생한 심하부통, 대부통, 허리 부근의 통증으로 내원했습니다. 백혈구는 12,500이고 AST 17, ALT 20이고 실험 아미라제가 119였습니다. SLT는 정상인데 백혈구 조금 올라가고 아밀라제 경도 상승이 보입니다. 초음파 검사 전에 유의할 사항으로 3일 전부터 증상이 발생했으므로 복통이 발생해서 담낭이나 췌장 또는 소화관에 급성 염증성 질환을 의심해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초음파 영상에서는 파크레아스가 이 췌장 두부가 종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종대 부분은 저액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 체간은 정상이고 췌장의 그 두부에 복측에 액체 저류가 보입니다. 그래서 크루브를 약간 오버라이 스캔해서 자세히 관찰하니 확대하니까 췌장 두부의 복측에 액체 저류상인데 무에코로 보입니다. 그리고 판크레아스의 닥터, 메인 판크레아 닥터는 직경이 1.6mm로 정상 범위 내로 개척이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영상으로 봐서는 췌장 두부의 종대와 저액포상, 액체 저류 이런 걸로 봐서는 판크레아타이티스가 가장 의심됐습니다. 초음파 검사 보고서는 초음파 진단명은 급성 췌장염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소견은 췌장 두부의 종대상이 보이고 그 부분은 실질 에코의 저하가 관찰됩니다. 그리고 췌장의 배측에 췌장의 배측이 아니고 복측이네요. 복측에 무에코 액체 저류가 보이고 이것은 췌장염에 의해서 생기는 소견을 생각합니다. 주체간의 악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별 진단으로서는 위십이장 기양일도 한번 의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질환에 이제 우리가 유의할 사항은 이 증례는 발병 3일째 급성 초음파 증례이고 췌장염 증세가 지속되어도 혈액검사는 해서 아밀라제 수치가 급격하게 개선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 아밀라제 오르고 그 후에는 아밀라제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상에서 급성 췌장염 의심될 경우에 아밀라제뿐 아니고 리파제라든지 엘라스타제 같은 검사도 추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도 급성 췌장염에서는 특징적인 소견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만성 췌장염 환자에서 급성 악화시에는 체석이라든지 체관 확장 같은 것은 만성 췌장염의 소견으로 보이지만 췌장 주위의 액체 저류라든지 췌장 실질 에코 저하는 관찰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급성 췌장염은 어디까지나 임상적인 악고 혈액 검사로 이렇게 진단하는 병이죠. 초음파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그리고 췌장염의 그 영상학적으로 중증도의 시비어리티 판단은 CT 검사가 좀 더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급성 췌장염에서 초음파의 검사의 역할은 첫째는 동반되는 담낭 담도의 질환을 감별하는데 또 이제 진단된 췌장염의 질환을 팔로우할 때 또는 우리가 이제 병변에 혹시 드레인이지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아스피레이션 할 때 이럴 때 이제 소노 가이드로 역할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하는 이제 용초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까지 영조사 영산 초음파 사랑 모임 제19기 20기가 있습니다. 19기는 2018년 1월 10일에서 1월 20일까지 하는데 정원 8명 중에 7명이 등록하고 지금 한 분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영초사 제20기는 2018년 1월 27일부터 2월 10일인데 정원 8명 중에 2명이 등록하셔서 6분이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초사 제19기 일정입니다. 예, 19기 일정. 예, 그 다음에 영초사 제20기 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초사는 그 서울역 맞은편에 그 서울역 서부역 맞은편에 서울역 교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실습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영초사는 2주간 8차례 걸쳐서 워크숍을 진행되고 만일 워크숍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가 못할 때는 다음기 그 다음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영초사에 참여하신 분에게는 제가 만든 초음파 동영상 이 자료 교육용 자료를 USB에 담아가 드립니다. 이 휴대 아주 편리하고 고화질로 아주 선명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영초사에 참여하신 분은 선물로 드리고 이 USB만 단독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택배비를 포함해가 33만원입니다. 대구시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2-2089 ILBONGKM 한밀점으로 연락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가 제4회 초음파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2018년 1월 20일 일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까지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 공간 4층 한마음홀에서 개최됩니다. 프로그램이 아주 좋습니다. 세션 1은 각 분야별로 초음파 스캔퍼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커피 브레이크를 가지고 각 파트별 초음파의 핸즈온 코스를 진행합니다. 사전 등록은 2018년 1월 13일까지입니다. 사전 등록은 3만원, 당일 등록은 4만원이 됩니다. 문의는 010-213-7784 02-839-1077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영초사 또 우리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에서 진행하는 제4회 초음파 심포지엄에 참여하셔서 초음파의 배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